네, 안녕하세요. 상한이 엄마 김복자입니다. 아, 저희도 처음 참가할 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 자리에서 불치병을 안고 들어와서 막연하게 이제 강의를 듣고 회복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힘을 내서 그러한 성공이 있었는데, 그때가 20년 전이었습니다. 사기 참가자입니다. 네. 근데 아들이 7살 때 신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가 거기 소아 신장 전문의가 근처에는 없어서 춘천으로 보내줬었고, 이어서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과 서울대학병원까지 가게 됐어요. 여기 병원, 이 병원 가도 안 되고, 저 병원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그냥 막연하게 처음에 그 병명을 받았을 땐 그게 생소해서, 아, 그래도 뭐, 좀, 의학적인 그 지식이 없으니까, 아, 요즘은 현대의학적으로 너무나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아, 이거 뭐, 치료만 하면 이런 병은 낫겠지라고 막연한 그런 생각만 하고, 그렇게만 믿고 병원 입원해서 또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입퇴원하면서 치료를 하고 했지만, 여전히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불치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불치병이라고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아이가 완전 지금 보신 대로 이렇게 이러한 상태가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의 이 지금 모습입니다. 병원에서 막 나와서 뉴스타트 처음 참가했을 때의 사진이니까, 이게 지금 약을 너무 많이 썼어요. 이 어린아이한테, 지금 이때는 8살 이제 초예요. 이 어린아이한테 약을 6가지의 약을 먹였습니다. 6가지의 약을 최고 많이 먹는 약이 면역 억제제라는 약인데, 13알. 그러면 이 아이한테 먹는 약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어디가 아프면 더 약이 추가가 되고, 또 아프면 또 추가가 되고, 검사에서 또 추가, 또 추가, 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너무 약이 독하니까 머리도 다 빠지고 보니까 머리의 양쪽에 조그마한 혹도 지금 2개 보이죠? 혹도 생기고, 이 치아도 푸석푸석하게. 지금 보시죠? 살짝 보이시죠? 푸석푸석. 이 몸 둘레가 다 이렇게 피멍이 드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다 터진 거예요. 약부작용이 너무나 심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는 그게 약부작용이라는 걸 몰랐고, 이제 이 병이 심해서 이렇게 됐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약을 잘 먹이면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미련한 어미는 약을 너무 철저하게 잘 먹였습니다. 이러면서도 병원을 몇 번, 서울대병원에도 몇번 입퇴원을 하면서도 아이가 낫지를 않아요. 그냥 계속 입원하고 퇴원하고 그 리듬만 자꾸 타고 아이의 몸은 점점 망가져가고, 배가 완전 이렇게 이제 그 임산부, 막달된 임산부 배처럼 되면서 다 갈라지고, 이 다리, 팔다 갈라지면서 배가 금방 빵 터질 것처럼 상황이 너무나도, 그런데 이그 특징이 신장,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가다 보니까 심부전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 신장병의 특징이 소변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에 지금 배설이 꽉차 있는데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배는 고파요. 이게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배설이 안 돼요. 이뇨제를 쓰고 알부민 쓰고 이런 일들을 자꾸 반복, 이뇨제 써도 듣지를 않고 알부민 쓰면 조금 약간의 이제 소변을 조금씩 빼고 이런 정도인데, 이 아이가 그 상황이 이럴 때는 관절도 공격을 받았어. 지금 이 아이의 병이, 박사님 지금 아직까지 자가 면역에 대해서 강의를 안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내 몸을 지키는 T세포가 변질되어서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 신장을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관절도 공격받고, 모세 혈관들도 공격받아서 다 피멍이 늘어서 터지고. 그러니까 망가지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죽이려고, 그 이제 T세포를 죽이려고 이제 자꾸 약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 죽인다고 해서 그게
이제 끝나는 건 아니고 우리 몸속에서 자꾸 T세포 이제 유전자는 자꾸 이렇게 재생되잖아요. 재생되면 자꾸 내 몸을 또 공격하니까 약을 더 많이 써가지고 또 이렇게 또 죽이고 하는 일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지금의 이 모습이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시는 것과 그때 진짜 실제 모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몸 전체를 다 본다면 금방 이 아이는 잘못. 저희가 병원에 있을 때 서울대 병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 거기는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이제 유망하신 선생님들이 계실 테니까 그걸 믿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신장병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어린이 병동 6층이 다 신장병 아이들인데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든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이들이 정말 막 비참하게 많이 손상되어 있는 아이들을 볼때 제가, 여기 이런 병원에서 왜 아이들을 저렇게 고치지를 못하고, 저 정도로 됐을까. 심지어 애들이 눈이 돌아가고 입이 돌아가고 옆으로 개걸음을 하고, 이제 앞으로 못 걷고 하는 애들도 있고, 하여튼 뭐 이렇게 아주 정말 비참한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철렁한 게그 모습을 보고, 여기서 못 고치면 어떡하지? 왜 저런 애들이 이렇게 했을까? 이제 나중에 그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다 전국에서 고치지 못해서 다 모여든 아이들이었는데 너무 비참해서. 근데 그 중에서 저희 아들 이상한이가 가장 심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별로 통증은 없어 보였어요. 모습만 그랬었지. 근데 이 아이는 통증이 너무 심했죠. 왜 심했냐면 소변을 못 보니까, 소대변을 못 보니까 이 안에 그 배설이 꽉차 있으니까 독소가 차 있으니까 이 안에 염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이 아이 몸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소변을 좀 조금이라도 좀 봤. 좀 보면 뭐 그만큼 좀본 것만큼 먹을 수는 있을 텐데 그나마 보지 못하면 며칠씩 못 보면 먹는 것도 못 먹어요. 이거 어떻게 터질 것 같으니까 먹이지를 못하는 거죠. 배는 고파해도 먹이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저희들이 계속 그게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박사님 정말 제가 너무 심해. 이 아이는 막 배가 아프다고 울고 20 4시간을 울고 또 하루 이틀 3일을 계속 반나절 울어대고 거기 같은 병동에 있던 아이들 또 부모님들 잠한 잠도 못 자고 이제 상황이 악화되면 제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가서 찾아가서 간호사님 박사님 좀참좀좀 만나게 좀 해달라고 이런 상황인데 좀 제발 좀 한번 좀 와봐달라고. 근데 그분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딱 해진 시간 하면서 잠깐 들여다보거든요. 알았다고 하고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몇자 이렇게 적어가지고 옆에서 뭐 누가 간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적어가지고 가면은 끝이에요. 어떻다는 설명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거기서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왜이 병원에 와 있는가. 병원에 와서 지금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무엇이며, 일주일에 병원비가 다른 아이들은 100만 원, 90몇만 원, 100만 원씩 나오지만 매 일주일마다 계산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는 더블로 나와요. 200씩 나와요. 그 왜냐하면 너무 심하니까 자꾸 가서 검사를 해요. 아프다면 가서 데리고 와서 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저한테 그 검사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들이 가서 검사를 하고는 자기네들끼리만 알고 있지 저는 몰라요. 아이는 아파 죽는다고 뒹굴고 있는데 이거에 자꾸 뭐 오늘 아프다 그러면 오늘 검사, 내일 아프다 그러면 내일 검사. 이걸 자꾸 하니까 저희가 병원비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나왔던 거고. 우리가 이 병원에 왜와 있는가? 정말 이제는 막연하게 여기에 우리가 의지할 곳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갈 곳도 없어요. 어디 집에 데려다 놓을 수도 없고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한방울 또 알아봤어요. 한방울 서울에서 뭐 최고로 유명하다는 어떤 어느 한방울 갔는데 체질이 무슨 체질이니까 고기를 많이 먹여야 된다. 그래서 또 한우를 무지 먹였죠. 토를 하는데도 먹이고 한약을 먹여서 토를 하는데도 또 먹이고 미련한 어미는 그렇게 해야만 회복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자꾸 그렇게 이제 반복하고 있었고 그런데 가장 이제 두려웠던 건 근데 그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두려웠던 것은 이제 그 병실에서 이렇게 밤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병실의 옆방에서 아이가 실려 나가는 걸 가끔씩 보게 돼요. 그러면 다
심각하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의 일 같지가 않죠. 그 부모님이 막 따라 나가면서 울고 애를 붙들고 울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도 언제 저렇게 될지 정말 그 태풍 앞에 촛불이에요. 이 아이들은요. 언제 꺼질 줄 몰라요. 그런 일들을 한 번, 두 번, 세번 계속 겪으면서 옆에 방의 아이들이 잘못되는 걸 봐가면서 거기서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자니 언제 나도 저렇게 될지 이것에 대한 그 불안함. 아, 저게 그렇게 시간을 막연하게 이제 보내다가 어느 분이 저희 문병 오셨어요. 저희 아는 분이 양양에 계시는 분이 이상구 박사님 여기 센터에 가서 강의를 들어보면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 거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원인을 몰랐잖아요. 병원에서 제가 아, 선생님 왜 그럴까요? 그러면 아, 뭐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요. 아, 이런 사람 없습니다. 아, 우리도 모른다 이거야. 그럼 원인 나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셔요. 근데 원인을 모르고 있었는데 아, 여기 가면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 한마디에 저는 어차피 이 아이는 이 병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곳에서 이제 잘못될 것이라는 생각이 거의가 이제 눈앞에까지 왔어요. 아이가 이제 불과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어느 때였나 하면 취약 통지서가 나왔어요. 1학년 들어갈 취약 통지서가 나왔을 이맘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나왔는데 집에서 아빠가 전화를 했어요. 아이 취약 통지서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 아빠가 볼 때도 아이는 이제 못살것 같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뭐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이제 그래서 물어요. 일단은 등록만 좀 해놔 달라. 어떤 어미가 자식을 포기를 하겠습니까? 포기 못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 값이라도 일단은 등록은 해놔 달라고. 학교를 보내. 학교를 안 보낸다는 것은 엄마가 아이를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 할수 없는 일이고, 등록만 해놔 달라. 그리고 뉴스타트 저희가 처음 왔을 때, 휠체어 타고 다녔거든요. 이제 검사 받으러 다닐 때도 그렇고, 아이가 관절을 많이 공격받아서 다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몸 자체가 무거워서 걷지를 못해요. 아, 처음 왔을 때 박사님하고 이제 사진 이렇게 찍었는데, 이 아이가 지금 8살이 아이가,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4살, 5살 이렇게 돼 보이실 겁니다. 그쵸? 근데 성장이 멈췄어요. 아마 그 전부터, 나타나기는, 그 후에 나타났었지, 1년 전에 나타났었지만, 그 전부터 이 아이는 벌써 이제 증세가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멈춘 거예요. 신장병이 그렇게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틀 3일 하루 이틀 3일 강의를 들으면서 아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강의를 계속 들어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었어요. 그때는 약한 3, 400명 참가자분들이 한 3, 400명 됐어요. 그런데 그다 어른들인데 아이는 이제 우리 상안이 한 명이었고 그리고 다들 이제 어른분들인데 이 아이 과연 이 아이는 강의를 들을 수가 있을까? 뭐 막연하지만은 그래도 갈 곳이 없었고 그래도 엄마가 뭔가를 듣고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하나로 와서 강의를 계속 듣고 보니까 3일을 딱 들으니까 삘이 와요. 아 원인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나타나고 아 박사님 강의를 들으니까 아 생명 아이 생명 이 생명만 잡으면 되겠구나. 그때부터 빛이 보이고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일째 딱 되는 날에는 제가 아, 그동안에 이 약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의존했었고 약이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리는가를 제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약을 내려놨어요. 제가 약을 정말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 어떻게 제가 그렇게 선택을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지금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그 일은 내가 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도록 저한테 지혜를 주셨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감히 어떻게 이런 아이를, 아들을, 내 자신도 아니고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 아이를, 약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약을 먹으면서도 소변을 못 봐서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 약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제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감히 선택할 수 없는 일인데, 그때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아이가 이제 소변, 그러니까 그 약을 쓰면은 조금 약간 이제 종이컵에다가 야몇 방울 정도 이렇게 받아요. 요 정도로 나와요. 근데 약을 안 쓰니까 딱 끊고 나니까 그나마도 안 나오고 안 오고 또 약을 안 먹으니까 아이가 열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고 아주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시간엔 저녁 강의 시간에는 저희가 못 나갔죠. 못 나가고 이제 배가 아프다 그래서 침대에 눕혀놓고 그렇게 만져주고 있는데 어느 시간쯤 거의 강의 끝날 시간도 됐었을 것 같고 그때는 제가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시간은 몰라요. 근데 강의 거의 끝날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 계속 아이 배를 이렇게 만져주고 아프다는 배를 계속 만져만 주고 있었는데 문득 제 생각하는 게 박사님이 구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냥 막연히 이렇게 만져만 주고 있었어요. 아, 그렇지. 박사님이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막연히 이렇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몰랐고,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막연하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에 침대를 부들겁들여서, 뭐 어떻게 하는 줄을 몰라서, 단 한마디.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아, 설마 살려주신다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밖에 못했어요. 저는. 그러고 한참 울고 일어나니까 그리고 또 그러면서 배를 또 계속 아프다 그러고 이렇게 만져주고 있는데 한 3, 40분쯤 지났을까? 아이가 엄마 오줌 마려워 하고 일어나요. 근데 오줌은 마려워해요. 근데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종이컵을 갖다가 습관적으로 종이컵을 씁니다. 저희는 왜냐면 용량을 항상 체크를 했기 때문에 종이컵으로 용량 체크를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소변을 보면은 심할 땐 제가 이제 그 스틱으로 검사하는 스틱이 있어요. 그걸로 찍어서 이제 소변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걸 검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항상 그걸로 쓰는데, 종이컵을 댔더니까 약 조금 이제 처음 조금 봐요. 그래서 그건 뭐그 정도는 보던 거라서 또 이제 또 다시 눕혀놓고 이렇게 배 만져주고 있는데 또 엄마 그 시간쯤 됐는데 엄마 또 오줌 마려워 해요. 그래서 또 종이컵을 댔는데 한 반컵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약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보지? 이게 알부민 쓸때 나오는 양이에요. 이게 이뇨제에서도 그렇게 안 나와요. 알부민 쓸때 양이에요. 이상하다 하면서도 그냥 또 눕혀놓고 배 아프다 그래서 또 만져주고 있는데 그 시간쯤 됐어요. 그런데 또 아이가 엄마 오줌 마려워 해요. 그래서 종이컵을 댔어요. 아, 그러더니까 한 컵이 넘는 거예요. 한 반컵 보던 아이가 한 컵이 넘는 거예요. 넘어서 막 철철철 넘어서 바로 막 데리고 변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이러고 와서 눕혀놓고 저는 경황이 하나도 없어요. 전신에 전율이 느끼면서 이게 뭐지? 뭐 이래 어떻게 이렇게도 될수 있나? 참 어미가 얼마나 미련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놓고도 하나님 은혜라는 걸 몰랐어요. 저는 그게 그래서. 아, 이제 딸이 눕혀놓고 또배 만져주고 있었죠. 그랬더니 한참 후에 또, 그 시간쯤 된것 같은데, 아이가 또, 엄마, 오줌 마려워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변기로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변기에서 얼마를 만지 흠뻑 봤어요. 하여튼, 그러더니 아이가 하는 얘기가, 시원해. 네, 시원해.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우리 모자는 좀 잠을 잘 수가 있었죠. 근데 저는 잠이 처음엔 잘안 들더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지? 엄마가 좀 무식해요. 단순하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냥 어떻게 그날 밤 지내고 아침 되니까 아이가 소변을 보고, 이제 그때부터 이게 몸이 가벼워지고, 이제 배가 이렇게 좀 완화되니까 아이가 조금씩 걷기 시작하고, 그날 오후가 되니까 아이가 쩔룩쩔룩 거리면서도 잘 걷더라고요. 이렇게 걷고 아이가 또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완전히 밖으로 걸어다니고 뛰지는 못했어도 걸어다니고 계단도 이렇게 겨우겨우 한 계단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이게 거기 저 그때는 7박 8일이었는데 7박 8일 동안에 이 아이가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가지고 졸업식 때 가니까 아이가 막
뛰어요, 그때는. 예, 그러니까 탁구장에서 탁구공 가지고 놀면서도 탁구공이 뛰면은 같이 이렇게 뛰어서 가고 이럴 정도로 이제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가 너무 이 고통 속에서 있었던 게 어렸어도 고통 속에 있었던 아이라서 그런지 자기 병을 낫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박사님 식사하시는데 이 아이가 밥을 먹다가 박사님 들어오시면 밥 접시를 들고, 박사님 옆으로 갑니다. 지금 그 상한이의 나이가 지금 저기 소미 나이, 저 여자아이 있죠? 소미 나이예요. 지금 딱그 나이인데. 그 저런 아이가 박사님 앞에 가가지고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 엄마, 나는 박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박사님, 저는 신장병으로 왔는데요. 뭘 먹어야 낫느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음식 다잘 먹으면 나올 수 있으니까, 다잘 먹으면 좋다.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 현미밥도 이제 잘 먹을 거고, 나 채소도 잘 먹을 거고, 그동안에 먹는 것이 너무 힘들어 했었는데, 아이들한테 맞지가 않잖아요. 먹기가 힘들었죠. 처음 와서. 이제, 이렇게 엄마 정말 나 그거 싫었는데, 나 이제부터 잘 먹을 거야. 해서 먹으면서 항상 밥 시간 돼서 엄마랑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 박사님 들어오시면 항상 접시를 들고 박사님 앞으로 갑니다. 몇 끼마다, 세 끼마다, 거기, 세 끼면 세 끼마다 다 가요. 가서 먹다가 들고 가서 박사님 앞에 가서 밥을 먹고 와요. 그러면 박사님이 거기에서 이 아이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주셨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이 어린아이가 박사님 앞으로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것보다도 이 아이가 자신이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이제 졸업식이 됐어요. 그러면 나 이거 어떡하지? 집에 가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회복이 잘 되는데 여기에 지금 1부가 있고 2부가 있잖아요. 열흘씩 2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그때는 2개월에 7박 8일을 한 번씩 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이제 또 하와이 가서 3주인가 4주인가 이렇게 또 했어요. 하고 한국 와서 했는데 저희는 미국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거기 한 번만 따라갔다고 그한 달만 따라갔다 오면 아이가 완전 회복될 것 같아서 너무 가고 싶었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저희는 그때 그렇게 여의치가 않았었고, 그렇다면 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집에 가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생각하다가 지금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박사님 생방송이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그게 인터넷 시설이 안돼 있었고, 단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강의했었던 이 오디오 테이프예요. 그것도 비디오만 아니고. 오디오 테이프를, 그 사기 강의를, 전체적인 강의를, 오디오 테이프를 사가지고 다음날 졸업식 날그 약을 다 버린 큰 가방에다가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어디였냐면 도고 온천이었습니다. 도고 온천 어느 수련 저저 수련원에서 했었는데 여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여기 양양까지가. 근데 그 고속버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그 시간을 우리 올 때, 거기서 갈 때는 어렵게 갔어도 올 때는 둘이서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스마일 스마일 하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집으로 왔는데. 그렇게 상한이가 좋아했었고 상한이보다 더 좋아했었던 건이 엄마였던 것 같아요. 우선 소변 볼수 있었던 게 너무나 감사했고 집에 와서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바닷가에 나가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저희가 스트레칭하고 저녁도 뭐 아침밥 지어 먹고 이제 건강식 하고 밥 먹고 나서 또 오전 강의를 들어요. 강의 시간에 오전 강의를 듣고 그리고 또 산책하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 휴식 좀 하다가 오후 강의 듣고 이게 여기의 생활 그대로 이제 집에다가 이제 토대로 옮겨놓고 그 생활을 계속 한 거예요. 계속 물 마시고 스트레칭하고 그런데 하루 이틀 아이가 금방금방 달라지고 그러니까 한그그 다음 2개월 후에 그 다음 기까지 아이가 변화가 너무나 많이 다른 아이의 모습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기 5기에 또 참가했었죠. 참가하고 와서 집에 오니까 6개월 됐는데, 이제는 학교도 갑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1학년 이제 2학기, 이제
1학기는 못 들어가고 2학기 후반기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학교를 가서 그런데 그럼 여러분 놀라 지금 놀라운 것은요. 이 아이가 회복된 것도 그렇지만 이 아이가 그렇게 작았던 아이가 성장이 그몇 개월 3, 4개월 동안에 성장이 이렇게 큰 거예요. 네. 지금 같은 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보다도 많이 작았었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작지 않죠? 네. 그래서 지금 너 이렇게 여러분 뉴스타트는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학교를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었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 군대도 갔다 왔어요. 네. 군대도 갔다 오고 지금은 너무나 정말 참잘 컸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 저희 바닷가에 이제 스트레칭 하는 사진이고요. 예. 제가 이 아이가 이렇게 다 낳고 나니까 너무 생각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병실에 같이 있던 친구들. 그 친구들 너무 힘들었었는데 다. 상한이도 힘들었지만, 아, 그 아이들도 여전히 힘든 아이들이어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이제 정보 교환을 하자. 병원에서 나가서 이제 뭐 그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현대의학은 할 만큼 해봐서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나가서 퇴원에 나가서 우리가 좋은 정보 있으면 서로 나누자 해서 전화번호들을 쫙다 나눕니다. 병원마다 입원할 때마다 많아요. 수첩에다 빼곡하게 적어 가져와서 제가 그 수첩을 꺼내놓고 상한이가 이렇게 다 회복이 됐다라는 것을 다 전화를 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러이러한 곳이라고 다 알려드려요. 그런데 가봐야지, 가봐야지. 엄마들이 가봐야지는 해요. 그런데 오는 엄마들이 없어요. 다음에 또 와가지고 전화를 저희, 뭐, 몇 개월 지난 후에, 1년 지난 후에, 또 저한테 전화해서, 지금 상한이는 어떻느냐고, 우리 아이가 그때 딱 상한이처럼 지금 그렇게 됐다고. 그래, 이거 거기 좀 한번 가보시지, 그러느냐니까. 시부모님들이 반대를 한다. 남편이 반대를 한다. 그래요. 그런 아이들을 병원에서 데리고 나오기가 그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병원을 가게 되지, 병원 버리고 여기 오시기는 정말, 정말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네. 괜찮게 생겼죠.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 엄마, 아버지들이 아이를, 지금, 네, 최근의 모습이에요. 네. 엄마, 아버지들이 아이를 보내고, 하나, 둘 보내고, 이제 설악산에 바람 쐬러 왔다 저희 집을 들립니다. 와가지고 상한이 학교 갔다가 오는 거 보고, 후회를 하시지만 이미 아이는 떠나보냈고, 네, 그렇게 가시면서 전화번호를 바꾸니까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그런 집들도 몇집 있었고, 전화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우리 아이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번호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전화번호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 아팠는데 제가 너무 생각해보니까 정말 여기는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해주지 않으시면 여기 정말 못 옵니다. 내 힘으로는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희는 선택받았어요. 네. 키가 지금 183, 4. 네. 엄청 크고, 전 괜찮죠? 지금 이제 29살이에요. 21년째입니다. 뉴스타트 시작한 지가. 네. 며칠 전에 이제 고정 때 집에 왔었는데, 와서, 엄마, 딱 이때가 저기 연휴가 길었었는데, 세미나 이때 했으면 내가 딱 한번 좀할 텐데, 지금 직장이 멀리 있어서 잘못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요, 맨날 밤새하다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눈 떠서 이렇게, 눈 떴을 때, 따뜻한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을 때, 옆에서 잠자고 있는 이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을 때, 살아있음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그 당시에는 이제 또 고기 잡으러 남편하고 같이 다녔어요. 고기 잡으러 갔다 오면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가 놓여 있고, 운동화가 놓여 있는 것만 봐도 살아있음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락을 제가 이렇게 싸서 주면 현미밥이잖아요. 싸서 주면 어느 잘 먹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요. 엄마 나는 겨울인데 엄마 나는 밥을
식당에서 안 먹고 교실에서 먹는데요. 교실이 추웠어요. 당시에는 교실이 추웠어. 식당에만 조금씩 따뜻하게 해서 밥 먹을 때만 그러고 추웠어요. 시골 학교라서. 엄마, 나는 학교에서 이제 뭐 밥을 이제 교실에서 먹는데요. 아니, 깜짝 놀랐지. 어머나, 추운데 왜 교실에서? 그랬더니 아이들 먹는 거 보면 먹고 싶어질까 봐 그랬대요. 이 아이, 작은 아이의 생각입니다. 그게 여러분.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가시면 정말 이 음식들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걸 소중하게 감사하게 정말 저희 우리 이 상한이의 그러한 했었던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어린 아이도 이렇게 잘 했는데 어른분들은 당연히 잘 하실 거라고. 여기 이 아이가 회복되는 걸 보고 저는 제 몸에 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또. 최고 심했었던 게 심근경색. 겨울만 되면 가슴 통증 때문에 이게 터져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좀 받으면 일을 좀 많이 한다거나 하면, 막 터질 것 같아요. 심근경색이 아주 심했었고, 그리고 저혈압 50, 60 떨어지고, 그리고 또, 여기에 목에 염증이 심해서 기침도 많이 했었고 관절 있었고 디스크 있었고 저도 종합병원 대상자였습니다. 무지 많았어요. 이 아이 병원에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 저도 치료 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치료를 받았어도 제가 여기 참가할 때는 저를 이주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아이만을 살리고자 온 것이었는데 뉴스타트도 이 아이만을 살리자고 한 것이었고요. 하다 보니 어느 때 보니 제 몸속에 있는 게다 없어졌더라고요. 네.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제 보좌분들도 와 계시겠지만 저 돌아가셔서도 네밥 따로 내밥 따로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먹어도 되고 환자는 상대는 환자니까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따로 구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시면 보호자분들도 이렇게 다 건강해지고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아들의 성공 사례고요. 딸 이제 상환이 누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누나 또한 또 만만치 않은 또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제가 혼자 겪고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큰 경험이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제 어려서 처음엔 저기 비염이 있었어요. 비염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6년 동안을 이비인후과에 다니면서 치료를 계속 했습니다. 일주일에 5일을 갔어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5일을 다니면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할 때만 약 먹고 치료할 때만 괜찮고 아니면 또 일요일쯤 되면 약안 쓰면 또 증세가 나타나고 이게 6년 동안에도 계속 이어졌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있었던 그 질병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졸업할 때까지도 계속 이게 이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한이가 아프면서 이 아이는 이제 뒷전이 된 거죠. 그리고 상한이 되고 제가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투병하고 있을 때이 아이는 집에서 지금 누나가 나오고 있어요. 상한이 아직도 괜찮죠, 그쵸? 언제 봐도 제가 흐뭇합니다, 상한이 모습 보면. 근데 누나가, 이제 집에서, 이거 시골 학교에서, 학교, 시골 마을에서 학교까지가 시골, 마을 버스를 타고 다녀야 돼요. 새벽에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학원 끝나고 들어오는 시간도 늦고, 이렇게 밤에 나갔다, 밤에 들어오고, 어두워 나갔다, 어두워 들어오고 하는 생활을 하는데, 이 아이는 아침에 아침밥을 굶고 학교를 가고, 학교에서 급식하고, 저녁엔 집에 와서 간단하게 라면 하나 끓여서,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라면 하나 끓여서 간단하게 먹고, 이런 생활이 제가 없는 동안에 이 아이는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염이 너무너무 이제 진행이 돼서 축농증까지 왔어요. 근데 상한이를 데리고 제가 투병을 하다가 병원에서 있다가 이제 여기 뉴스타트 센터를 와서 상한이가 완전 회복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집에 상한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뉴스타트 생활을 할때이 누나, 이 코안이 꽉 막혀서 이렇게 있던 혹들이 다 완화되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불과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혹들이 없어지면서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고 이게 완화됐는데 이제
그때는 중학교 다닐 때니까 제가 도시락도 현미밥으로 똑같이 상하니하고 현미밥으로 점심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보내고 집에서도 항상 이제 건강식을 하니까 똑같은 생활을 우리가 했어요. 근데 잘 회복이 정말 빨리 됐어요. 상하니처럼 같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고 이제 중3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이 아이가 서서히 그 좋아하던 정말 엄마가 해주던 현미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먹고 야채도 맛있다고 먹던 아이가 천천히 이제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음식이 싫어져요. 거부 반응을 해요. 그러니 집에 엄마가 없을 때 혼자 라면 끓여 먹던 생각하면 엄마가 와서 현미밥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엄마가 집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이 아이는 처음에는. 그래서 그렇게 좋아서 아이는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아이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어느 때부터. 사춘기인데 내가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가서 창피하게 아이들한테서 내가 이런 밥을 먹어야 되나? 또, 쟤 때문에 뉴스타튼가 뭔가 하느라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자유가 구속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깨병이 이제 생기는 세게 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그 뉴스타트라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박사님 강의 속에서 부정적과 긍정적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죠? 네. 근데 이 아이가 긍정적이었을 때는 회복이 되다가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었을 때, 뉴스타트를 딱 거부했을 때, 재발하는 겁니다. 다시 재발됐어요. 그런데 재발되니까 엄마인 제가 동생이 이렇게 다 회복되고 저도 회복되고 했으니 딸 보고 당연히 너도 이제 뉴스타트를 하자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하자 신청해서 가자라고 제가 건의를 했을 때이 아이는 싫다고 합니다. 절대로 안 간다고 합니다. 왜냐? 그 아이 마음속에는 그런 자유의 구속 또 자기가 충분히 하고 싶은 먹고 싶었던 것, 그 쾌락 즐기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뉴스타트에 누자도 꺼내는 것조차도 싫어하게 됐어요. 그러니 아이는 점점 심해져요, 이게. 혹이 밖에까지 밀려나오고, 양쪽에, 코 안에 혹이 나오면서, 또 이렇게 염증이 흘러나와가지고,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그리고 이온 안면이 전체적으로 다 아파요. 이게 염증이 있으면서 귀도 쑤시고, 눈도 쑤시고, 정말 진통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얼굴에 그게 나타나는데도 아프다 소리를 못 해요. 안 해요, 엄마한테. 왜안 하겠습니까? 아프다 하면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네, 뉴스타트 하자 그러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아예 아프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됐어요. 고1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해졌어요. 이 얼굴 전체가 빨갛게 열이 오르고 그럴 때 아마 혈압을 잰다면 혈압도 올랐을 겁니다. 저는 그냥 내버려뒀어요. 왜냐하면 약으로 6년 동안에 충분히 해봤었고, 동생으로서도 또 경험을 해봤었고, 뉴스타트와 현대의학을 저는 충분히 경험을 했으니까, 가서 약으로 치료를 해봐도 완전 치유는 아니고, 일시적인 치료인데, 또 해도 뻔한 걸 저는 안 하죠, 이제는. 그 장기 지금 망가져 있는 이 부분만 가지고 고생을 해라. 약을 쓰면 전체적으로 다른 장기도 또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네가 고생을 하다가 이것이 이제 네가 한계가 오면 반드시 엄마한테 손을 내밀 때를 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고1이 됐는데 정말 상황이 심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때가 왔나 보다. 제가 그러기를 2년을 기다렸습니다. 딸아이하고 줄당기기를 한 게요. 2년을 기다렸어요. 그 심각한 상황에서도. 근데 이제 고1 되면서 이제 정말 심각한 정도가 돼서 제가 때가 이제 왔나 보다 하고 제가 이제 그때는 살짝 돌렸어요. 뉴스타트를 하자는 말을 제가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래 그럼 많이 아프니? 하니까 엄청 아프다고 해요. 근데 시험 기간인데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아픈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 그럼 병원 한번 가볼래? 하니까, 병원 가겠대요. 그래서 딸하고 둘이 이제 입으니까 갔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보시더니, 모니터로 이렇게 안에 관찰하시더니, 내가 입으니까 생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큰 혹은 처음 봤다고 화가 났어요, 선생님이.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맞으세요? 그러셔요. 그런.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분은 제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이제 그냥 마음속으로는 웃고 있었죠. 겉으로는 태어난 척해도 마음속으로는 웃고 있었죠. 그런데 그래 선생님이 그러시면서 아 여기가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줄 아느냐고 그러시면서 이 정도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하느냐고 정말 심각한 상태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 이제 검사 결과에 이 얼굴뼈가 다 썩어 들어가고 있답니다. 이 안면이 다 썩어 들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수술을 어떻게 하나요? 제가 수술을 어떻게 하나요? 하니까 아, 수술을 이 안면을 다 벗겨내고 그 뼈가 썩어 들어가는 뼈에 있는 염증을 칼로 다 긁어내고 그리고 이거를 씌워야 된답니다. 씌우는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할수 없고 의료기 다 갖추어져 있고 의료팀 갖추어져 있는 어느 대학병원으로 내가 소개를 해줄 테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하셔요. 알겠습니다. 그럼 수술 한번 하면 끝입니까? 하니까 아니고 아 이게 재발할 때마다 해야 된답니다. 그럼 재발은 어느 정도로 합니까? 그러니까 6개월 내지 1년이래요. 1년에 이렇게 큰 수술을 해야 됩니다. 6개월 내지 1년에. 그럼 안면을 벗겨내고, 수술을 하고, 벗기고, 얼굴이 떡망이 되니까 성형도 좀 했다가, 또 재발하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수술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이제 학교 생활을 또 접어야 되고, 이 아이의 그 인생도 이제 투병에서 시작해서 투병으로 끝날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트를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어느 병원으로 가시면 서울 어느 병원으로 가셔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제가 전화를 해놓을 테니까 그 병원으로 꼭 가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거 들고 나오는데 일단은 이 아이의 이게 혹이 지금 굉장히 큰 혹이 이게 지금 심각하니까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해요. 아, 그럼 그럽시다. 조직 검사 해놓고 3일 일단은 해놓고 이제 3일 후에 이제 결과 보러 오세요. 그래서 3일 후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기 전에 그렇게 정도로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딸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아무 표정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겁을 먹어야 할 텐데 담담하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보니 그래서 너 괜찮아? 하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수술할래? 뉴스타트 할래? 하니까 네,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담담하게 있었던 것은 내 동생 다 죽어가는 동생을 엄마가 뉴스타트를 해서 살렸는데, 나도 살수 있겠지. 나도 회복될 수 있겠지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에 이 아이의 표정이 그랬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선생님은 우리가 주고받는 사인은 선생님은 모르시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알려주시고, 아, 그리고 이제 조직 검사하라고 다 준비해놓고, 이제 3일 후에 다시 와서 검사 결과 보고, 이게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집에 왔어요. 와서, 그럼 뉴스타트 그러면 하자. 그래서 사무실에다 전화를 했더니, 아, 그 다음날이, 아, 그날이 바로 시작하는 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데려다가 오색 그린야드 호텔 한계령 밑에서 할 때입니다. 거기 바로 제가 데려다주고 저는 또 상하니까 또 학교를 다니고 있고 집에서 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아이만 데려다 놓고 이제 제가 와서 집에 와서 생활하고 있다가 한 3일 지난 다음에 제가 가서 결과를 봤어요. 병원 가서 결과 보러 갔더니 선생님이 아주 심각하게 하시면서 와, 너무 아 아, 자꾸 그러시면서 왜 그러세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하니까 악성 종양입니다. 그래요. 악성 종양이라 그래서 그좀 웬만한 엄마들 같으면 아, 악성 종양 그 암이 무슨 암입니까? 몇 기입니까?부터 먼저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 전에 딸하고 왔을 때도 너무나 두 모녀가 하는 행동이 이상해서 저 쳐다보고 딸 쳐다보고 계속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 엄마가 또 역시 그렇거든요. 아, 그러 한참 그래. 아, 어머니 좀 와보세요. 가는데 인사하고 가는데 와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다고요. 그러셔요. 그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바로 이제 딸한테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 밖에 이만큼 밀렸던 나왔던 혹이 안으로 다 들어가고 안 보였어요. 밖으로 보이기는 안 보였어요. 안에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안에 이제 아,
파달 정도, 한쪽은 파달 정도 되게 남았고, 한쪽은 쌀알 정도 되게 남았어요. 여기 밀려 나왔던 게다 들어갔어요. 그 3일 동안에.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아이가 엄마나 숨을 쉴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 숨을 못 쉬, 코로 숨을 못 쉬었어요. 입으로 숨을 쉬니까 음식 먹을 때나 저기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숨쉬기가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참 심각하게 이 아이는 우울증까지 왔었습니다. 이 발음 말도 하기도 힘들고 말을 하면 동공이 울리지 않아서 막히니까 울리지 않아서 말 발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도 하기도 싫어하고 전화가 와도 전화도 안 받고 그냥 학교에 갔다 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 책만 들여다보고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말 수가 없고 도무지 웃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아주 아이가 우울증까지 가는 게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엄마 나 숨을 쉴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뉴스타트는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진작부터 했었으면 이 고생을 안 했지. 아 엄마 나 그래도 지금 너무 좋아서 엄마 괜찮아.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집에 왔다가 졸업식 날 마지막 날 전날에 제가 이제 학교가 그 뉴스타트 센터하고 시내에 있으니까 저희 집하고 중간에 있습니다. 학교가. 그래서 내일 졸업식 하면 바로 여기 학교로 집에 오지 말고 학교로 바로 가라 해서 제가 교복과 이제 책가방을 들고 갔어요. 가서 이제 영석포포에 올라가서 바위 옆에 이렇게 누워 있는 아이 코를 이렇게 아이를 보니까 코 안에 작게 한쪽은 아예 안 보이고 한쪽은 아그 쌀알보다 좀 작게 보였어요. 불과 열흘도 채안 되는 그 날짜 속에서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이 악성종양이라고 했었던 것이 이렇게 회복이 되었어요. 그 후로는 제가 그 코를 한 번도 들여다본 일은 없는데, 그리고 와서 집에, 학교에 와서 집에까지 오는데, 그날 학교에서 정말 이제 그 점심시간인데, 아이들이 도시락 여기서 이렇게 챙겨주는 도시락을 가지고 갔더니 맛있겠다고 빵도 하나 집어가고 뭐도 하나 과일도 하나 집어가고 다 집어가고 자기 먹을 게 없더래요. 근데 애들이 내 거랑 바꿔 먹자고 하면서 흰밥을 내미는데 흰밥을 참못 먹겠더라요. 그래서 집에 점심을 굶었다고 집에 와가지고 그 지겹다던 그 현미밥 들어오면서 엄마 나 배고파 빨리 밥줘 엄마 하면서 나 씻고 올게 빨리 밥 줘도 하면서 지나가면서 밥통을 탁 열더니 와 현미밥이다. 뉴스타트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싫어했었어요. 근데 와 현미밥이다 하고 이제 엄마 빨리 밥 줘, 나 배고파 하고 씻으러 간 아이가 말도 안 하고 우울해가지고 우울증이 심했던 그 아이가 아 욕실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너는 성공했다 성공했다 너 됐다 됐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 저 재잘재잘 되면서 밥을 먹으면서 뭐가 재미있었고 뭐가 좋았었고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잘 하면서 그리고 한 길을 또 참가를 그 다음 길을 또 한번 참가를 했어요. 엄마 한 번만 갔다 와도 돼? 이제 다난것 같은데? 아니야. 한번더 해야 돼. 유전자가 깨날 때 확실하게 깨워야 돼. 이거 어중간하게 괜찮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깨워서 회복시켜 놓고 그리고 공부는 그 다음에 해도 되니까. 그래서 한번더 했었고 지금까지 그 아이도 지금 18년째입니다. 병원을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저희는 검사하러도 상한이도 누나도 한 번도 검사하러도 한번안 가봤어요. 그 아이가 정말 나 정말 엄마 나는 상한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엄마가 상한이 데리고 다니면서 뉴스타트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그때 바로 엄마 말 듣고 바로 갔었으면 더 이렇게 고생 안 하고 더 빨리 회복이 되었을 텐데 엄마 내가 너무 고집 피워서 미안해. 엄마가 놀랬지. 근데 저는 그 악성종양이라는 이야기를 딸한테 하지를 않았어요. 저 딸뿐 아니라 가족들한테 전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한에 때문에 그동안에 그렇게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가정이 또다시 이제 안정을 찾았는데 또다시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 이게 저는 싫었거든요. 근데 뉴스타트를 하면 당연히 날 건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고 아마 지금도 아마 모르고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회복이 다 됐어요. 회복되고 지금 다 이제 학교 다 졸업하고 직장 나가고 결혼까지 해서 하긴 하고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아이를 정말 제가 병원으로 데리고 다녔다면 뉴스타트를 몰라서 병원으로 데리고 다녔다면 이 아이 그 아이의 인생 역시도 또한 상한이 역시도 다 무너졌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저희 특별하게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고 또 선택하셔서 또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친정 쪽으로가 보면 뭐가 있냐면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고 큰 오빠도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고 저도 심근경색이 있었고. 저희 언니가 뇌출혈로 17년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작년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돌아가신 지가 그렇게 가셨고 그리고 또 동생들도 역시 형제들이 다 혈관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다 고혈압 약들을 먹고 조기 축구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동생도 있었고 하여튼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지금 저희 가족에서는 그걸 다 유전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유전도 깼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심근경색, 이 혈관의 모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을 뉴스타트를 하면서 이게 다 없어졌잖아요. 저는 당당하게 이제 다 완전 회복이 됐었고 앞으로도 제가 관리만 잘하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전을 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별로 유전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뉴스타트만 하면은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조카 딸, 언니 딸들이 네 명이 주르륵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쏘미 엄마서부터 다 이렇게 이제 네 자매가 와 있는데 여기 이제 두려운 대상이 이제 혈관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셨고 본인들도 좀 이렇게 혈관에 나타나는 점들도 있고 이래서 이제 그게 두려운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뉴스타트 체험으로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살고 싶어서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이 딸들이 엄마 그 17년 동안 엄마를 너무너무 정말 효녀들이에요. 너무 잘 모셨어요. 그렇게 모시는 이게 아들들도 그런 아들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 딸들이었고, 아버지도 이렇게 노안으로 계시면서 거의 마지막 때는 치매까지도 오셨고, 그런 아버지도 끝까지 잘 모셨고, 그런 아버지를 또 이제 한달 전에 보냈어요, 딸들이. 그래서 이제 다 보내시고, 이제 너희들도 이제 좀 쉬어야 된다. 해서 이제 이게 다 이렇게 온 건데 정말 이런 마음들을 좀 많이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어떤 아픈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정말 신나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제 그런 생활들을 체험하면서 열심히 살 겁니다, 이제 앞으로. 네. 이래서 저희 이제 문제는 이제 유전도 다 깼다, 다 해결한다.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저희는 뭐 건강보험, 뭐 검사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다 없었어요. 그런 것도. 그리고 제가 혹시 제가 살다가 제 몸에 암세포가 생긴다 해도 저는 뉴스타트를 할 사람이니까 그렇게 크게 뭐 염려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 여러분 앞에 자주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